자, 제29장 패스워드 크랙 시간 조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거는 어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이 패스워드를 크랙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, 뭐 이런 거를 조회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. 자, 그래서 원래는 그 여기 라스트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었는데요. 이게 몇 개월 전만 해도 한몇 개월도 아니다야 한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게 접속이 됐었는데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이트 말고요, 밑에 사이트 있죠. 여기로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접속하셨어요? 네. 자, 그럼 여기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랍니다.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회, 9까지. 금방 풀리는 거 같죠? 이런 거는. 자, 그럼 이제 문자나 섞어서 한번 해보죠. 뭐 테스트 1, 2, 3, 4. 이것도 금방 풀리는 거 같아요. 자, 대문자랑 기호랑 숫자랑 대문자, 소문자, 기호, 숫자 섞어서 한번 넣어보세요. 예. 뭐,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크랙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조회하는 그런 사이트예요. 원래 이런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라스트 비트라고 한 사이트도 있었는데요. 거기는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면 되겠고, 그래서 이 사이트는 나중에 저희가 진도 나가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아마 접속을 할 거예요. 대문자. 아까 넣었던 패스워드 한번 넣어볼까요? C. 예.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으니까 53년 걸린대요. 그죠? 예. 더 복잡하게 넣으면은, 예. 제가 느낀 특수기호 하나 더 추가해야 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이런 거를 조회하는 사이트입니다. 예. 그래서 사이트는 주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위에 거는 이제 안 되니까 이거는 지울게요.